2017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0번 요약문이고요. 정답률 51%였습니다. 밑에부터 볼게요. While scientific knowledge, 과학 지식이 is believed, 여겨지죠. To progress, 진보해 왔다고요. 뭘 통해서? 블랭크인 실험, 실험의 특성을 통해서 발달해 왔다라고 여겨지는 반면이겠죠. An artist's work, 예술 작품은요, tend to be blank 되는 경향이 있대요. 누구에게요? To its creator, 창조자, 만든 사람에게 blank한 특성 찾으셔야 되고요. With no limitless sequence implied니까요. 어떠한 무한대의 순서가 암시되어지는 게 아니래요. 즉, 순서가 없다. 반대로 가면 얘는 순서가 있다. 이 정도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In science, 과학에서요, 한 실험이 whether it succeeds or fails, 성공이든 실패든지 간에 한 실험이 is logically followed, 뒤따라와지게 되어 있대요. Another, 또 다른 실험에 의해서요, in 어떤 형태로요?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infinite progression이니까요, 무한한 과정으로요. 즉, 첫 번째 과정이 있으면 두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이 있으면 뭐세 번째 과정 연속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과학은 뭡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According to the underlying myth of modern science니까요. 현대 과학의 기저에 있는, 밑에 깔려있는 전반적인 생각이죠. 미신이니까요. 생각에 따르면 this progression, 이 진보, 이 과정은요. is always replacing, 항상 대체를 하는데요. 즉, 첫 번째 단계가 뭐를요? The smaller knowledge of the past니까, 과거의 작은 지식을 대체하는 건, 이게 새로운 거네요. 그렇죠? 1단계가 있으면 2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점점 발전하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이 작은 지식을 뭐로 대체하는지 봤더니, the larger knowledge of the present, 현재의 더큰 지식으로 대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과정이요. which,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단계가 있었으면 두 번째 단계로 가는 발전 과정이 will be replaced, 또 대체가 될 거죠, 앞으로요. 뭐에 의해서? by the yet, 아직은 larger, 더 커다래지고 있는 knowledge of the future니까 미래의 지식으로 대체가 되어질 거죠. 그러니까 얘는 sequence라는 거알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와 대조적으로 예술에서는요, no limitless sequence, 아까 요약문에 나온 그대로죠. of works, 작품이 is ever implied. or looked for니까 어떠한 제한적인 순서가 없다라는 작품의 제한적인 순서가 없다라는 게 암시가 되어진 거고 찾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없는 순서는 없어. 그러니까 순서 계속 순서가 나타나는 건 계속 무한대로 순서가 나타나는 건 없다는 건 순서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알겠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 예술의 어떤 작품도 is necessarily followed, 반드시 따라오는 건 아니래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o followed by a second work이니까 다음 작품에 첫 번째 작품이 있으면 다음 작품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작품이라는 것은 that is necessarily better. 항상 반드시 나온 작품이 이어서 나온 건 아닙니다. 단편으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기본은 고려의 본연이죠. 그래서 the methodologies of science, 과학의 방법론에 고려해 보면 the law of gravity, 중력의 법칙과 the xenon, 유전자죠, 그렇죠? 게놈 유전자는 were bound to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To be discovered,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By somebody, 누군가에 의해서요. 그리고 the identity, 신원 확인인데요. 발견자의 신원 확인은 부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사실에 비해서는요. 즉, 발견한 사실이 중요하지 누가 발견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과학은 연달아서 계속 발견. 예술 작품은 한 번으로 끝.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it appears that 가주어 진주어네요. 뭐처럼 보이느냐? In the arts, 예술에서는 there are no second chance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순서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we must assume, 우리는 가정해 봐야 돼요. that era라고. we had one chance, 여기도요. 단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each, 각각 뭐에 대해서요? for the divine comedy and King Lear니까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단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한 번으로 끝난 작품들이라는 거죠. 만약 단테와 셰익스피어가 죽었다면요, 뭐 전에 그들이
그들의 작품을 다 쓰기 전에 죽었다면 어느 누구도 그 글을 대신 쓸 수는 없죠. 유일한 거죠. 독특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그렇죠. successive가 연속적이냐는 뜻이에요. successful은 성공이고요. 그 다음 unique죠. unique. 그렇죠?